파까지 잘 썰어놨는데요. 네. 이제 파프리카를 한번 썰어볼까요? 네. 파프리카를 썰 때 파프리카도 들어가네요. 네, 파프리카 들어간 파프리카도 이앞전에 보셨듯이 심혈관 질환에 너무 좋은 재료거든요. 네. 네. 씨를 제거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네. 2cm 정도로 해서 먹기 좋게 또 같이 썰어. 양파처럼 한 2cm 네네. 정도. 네. 알겠습니다. 고추도 썰기로 해서. 풋고추. 네네. 이 또. 나중에 마지막 끝내고 나면 풋고추도 여섯 썰기로 이렇게 썰어놓으면 나중에 색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겠어요. 네네. 근데 파도 약간은 푸른 느낌,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것만 가지고는 약간 약해요. 그리고 이 파 자체도 우리 고혈압이나 이럴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도 고혈압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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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류순환에 좋고요. 혈액순환에 너무 좋은 재료여서 네. 같이 써주시면 어슷썰기로 같이 해서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어슷썰기. 네, 어슷썰기로 해서 하면 약간 넓게 보이고요. 네. 형태를 좀 보여주고자 할 때는 어슷썰기로 해서 올려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이제 토마토 소스를 만들게 될 텐데요. 네. 토마토 소스에서 우리가 보통 케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해서 토마토 자체를 갖다가 약간 익은 걸 갖다가 여기 네. 꽉꽉 짜서 하면 껍질을 벗기고 씨앗도 약간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농축을 시켜요. 끓여서.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껍질하고 씨앗 부분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케첩 같은 경우는 양파, 식초, 설탕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같은 토마토 재료인데 그 맛과 풍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같이 그렇겠네. 나중에 양념을 쓰실 때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올리브유에다가 볶을 때 이 양파를 갖다가 먼저 충분히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채를 좀 썰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 썰는 건가요? 네네. 아까 저기 양파는 2cm가 저거는 이제 네. 네, 그냥 먹을 때 쓰는 거고요. 네. 요거는 소스 만들 때, 토마토 소스, 소스 만들 때 쓰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척쳐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파를 이렇게 다 데치고 나면 우리가 끓이게 될 텐데 한번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민정 씨? 네. 네, 네. 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로 한번 쭉 둘러주세요. 네. 넣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잘 끓죠? 네, 지금 끓고 있어요. 살짝 볶아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볶을까요? 네, 네, 볶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볶겠습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볶아줄 때는 네. 충분하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네. 됐어요. 이제 물 좀 붓고요. 네. 오,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이제 재료들을 한 컵 반 정도. 색깔 좋죠. 네, 되게 노르스름하니.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같이 다 넣을 겁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네네, 다 집어넣어서 자글자글 계속 끓여줄 거예요. 페이스트 그리고 케첩. 네, 케첩도 넣게 되고요. 케첩 속에도 양파나 식초나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네. 네, 같이 재료를 같이 드시면 나머지. 바질도 넣고, 넣고 다 향을 좀 돋우는 네. 것들이겠네요. 소금도 넣고요. 소금, 설탕. 설탕 같이. 나머지 월계수잎까지 넣어서 어 정말 맛있겠는데요. 토마토만으로 요 정도의 토마토만으로 네. 고혈압을 잡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토마토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재료들 같이 쓰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글자글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글자글? 네네. 근데 선생님 벌써부터 향이 물에 포트 약간 스파게티 향이 나는데요? 그럼요. 신기하네요. 좀 자글자글 끓죠? 네. 이제 이거는 잠깐 머물러 두고요. 놔두고 좀 더 부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네. 냄비에 냄비를 이용해서 네. 이제 찜을 할 건데요. 이때 그 바로 이걸 올리게 되면 네. 약간 눌어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삼치를 할 때 사실 기름을 두르고 하기는 방법도 있지만 네.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양파를 좀 넣어서 양파를 먼저 네, 넣어요? 약간은 아니 꼭 넣을 필요 없는데요. 물기가 너무 없어서
참치를 올리면 참치가 좀 당겨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소스를 조금 타도 되고요. 밑에 좀 깔아주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참치를 올려주면 참치 밑이 잘 눌치는 않아요. 그렇겠어요. 네, 한꺼번에. 또 소스도 잘 배이고. 네네. 이렇게 참치를 먼저 올리고요. 올려주고 나머지 재료를 같이 다. 우리 파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도 되는데요. 네. 같이 넣어줘도 상관은 없고요. 풍선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색이 너무 예쁜데요? 네네. 꽃고추나 파는 제일 나중에 풍선고 마지막에 끓을 때 정도. 고추와 파는 네, 마지막에?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살짝 먼저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대파는 좀 이따 넣겠습니다. 좀 일단 넣어드려도. 네. 그래서 나머지 소스는 다 이렇게 부으시면. 와. 냄새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중요한 건 맛은 더 좋습니다. 맛은 더 좋나요? 네. 이대로 해서 참치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고요. 이제 기다림의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그 센 불로 하게 되면 자칫 누르거나 네. 아니면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에 자글자글 한번 끓게 되면 네.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끓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뚜껑 닫고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네, 닫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